오케이? 그렇지, 굿. 들어가는 것까지. 낮춰야지. 어차피 멈칫하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. 그리고, 그렇지, 나이스. 여기 걸지 말고. 나이스. 둘, 나이스, 굿. 팔 전체를 자유형 하듯이 다 빼서, 어깨를 다 빼서 걸어야 돼. 오케이. 나스. 상대방이 예상 못하는 그런 미묘한 엇박자.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스톱 앤 고. 그리고 리듬 막 자꾸 틀어내야 돼, 네가. 처음에는 드랍스루 있지. 드랍스루 해봐. 매트에 맞춰서. 오케이, 드랍스루지. 드랍스루에서 다시 토 리플레이스먼트를 돌아오는 연습할 거야. 드랍에서 수루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돌아온다 생각하면 돼. 토 리플레이스먼트. 돌아오는 거야. 돌아오면서 바로 반대손으로 체인지 해줘. 체인지를 하는 순간 살짝 텀을 주고 다시 드랍 수루야. 살짝 딜레이해서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체인지 드립을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손목으로만 리스 드리블이라고 손목으로만 느낌을 살려서 툭 반대손을 전해주는 거야. 둘 원 투 그렇지 그렇지. 그러니까 상대방의 긴장을 놓는 박자를 찾는 거야, 우리가. 그렇지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서야지. 자, 드랍할 땐 드랍스루 할 때는 공격적으로 때리고. 그리고 상대방이 막았다 생각했을 때 톱 리플레이스먼트 하잖아. 그때 서야지. 서고 나서 내 공격이 끝났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또 드랍스루 하는 거야. 계속 공격적으로 이러면 상대방이 긴장 안 풀지. 그렇지? 툭 그렇지 툭 토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돼. 다 이 발 닿는 순간부터 왼발 닿으면 오른발이잖아. 와야지. 굿 좋아. 툭 오케이. 반대해보자. 하나 둘 셋 넷. 그렇지 그렇지. 완전 서. 공격 끝내. 자꾸 쓰면서도 움직이고 있으면 안 돼. 알겠지? 딱 서툴 때는 끝! 여기서. 완전히 다 멈춘 다음에 드랍을 들어가는 거야. 툭! 미리 줘봐. 돌아가기 전에 미리 주면서 들어가. 여러 박자를 네가 찾아야 돼. 미리도 주고, 다 들어와서도 주고. 오케이, 굿. 토 리플레이스먼트. 오케이, 이거 알겠지, 여기까지. 자, 그 다음. 지금 완전 소황 상태야. 돌아와서 완전 멈췄잖아. 여기서 다시 임팩트를 주면서 들어갈 거야. 일단 첫 번째는 인앤아웃 크로스오버. 올게. 토 리플레이스먼트를 더 과하게 훈련해서 매트를 벗어나. 그래서 멈추고 텀을 준 다음에 폭풍 전야. 수비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겁먹는 타이밍이란 말이야. 이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최대한 자세 맞추면서 들어가는 것까지. 드랍스루 해서 토 리플레이스먼트에서 밖으로 나오고 전해주고 텀 주고 인앤아웃 크로스오버. 그 토 리플레이스먼트도 더 빠르게 나와야 돼. 공격적으로 이게 천천히 못 걸어 나와. 그래서 드랍 투로 때리는 순간부터 해야지. 그리고 나오면서 바로 전해줘. 툭. 오케이 굿. 뭐 샷 때는 살짝 공격적인 동작으로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완전 섰을 때 그냥 정면을 일자로. 지금 섰을 때 약간 이런 공격적인 자세로 섰거든. 그리고 돌아오면서 서. 자, 리스트 드리블이 좀 약했어. 그 동작 안에 느낌을 살리는 건 되게 중요해. 그냥 겉멋이 아니야. 돌아오면서 리스트 드리블 세게 줘.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이야 다. 거기다가 들어갈 때도 갑자기 낮춰줘야 돼. 굿. 자, 이번에는 힙 스위치를 결합을 할 거야.
치고 넘어와서 정면으로 치고 넘어올 때도 있고 붙으면 다 딱 붙으면 등져가지고 커버하면서 넘어오게 되나. 대부분 가드가 앞에서 붙으니까, 그렇지? 커버한 상태에서 힙 스위치를 만들면서 지금 했던 동작들을 만들 거야. 자, 드립을 치다가 내 박수를 치면은 커버하고 수비에 이쪽 붙어 있는 거야 지금. 스타트 드립을 땅 치고, 스타트 드립을 왜 치냐면은 너도 재야 돼. 등지고 치고 있다가 내가 진짜 들어가는 타임을 잡아서 땅 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스타트 드립을. 오케이? 여기서부터 아까 그 인라인 크로스업을 때리면서 몸과 같이 뛰어가. 뛰어가다가 그 두 번째 오른발에서 쏴볼게. 따다다 따당. 뒤로 나가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. 공간을 순간적으로 만들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낮춰야지. 여기 시동, 그렇지. 그렇지, 굿. 나이스, 나이스. 좋았어, 좋았어. 지금 이 동작에 힘이 실려가지고 수비가 아마도 움찔만 해도 지금 성공이야. 아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리고 누가 속아? 떨어지는 순간 더 임팩트 있게 낮춰야지, 드랍을. 그렇지. 굿. 굿. 그렇지. 그렇지.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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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오케이. 나이스. 지금 여기서 훈련한 걸로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. 계속 연습을 해야 돼. 이 동작뿐만 아니고 모든 동작들이 다 이런 리듬을 갖고 연습을 해야 돼. 자, 힙 스위치에서 들어왔지. 똑같이 토이 리플레이스먼트 나가서 인앤아웃 크로스오버로 나오잖아. 인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 첫 발이 오른발이거든. 크로스 되는 오른발. 이 오른발 한 번 더 멈출 거야. 제껴진 게 아니야, 지금. 수비가 있어. 따라오고 있단 말이야. 멈춰서 수비가 멈칫할 때 나는 다시 힙스위블로 나갈 거야, 힙스위블. 힙스위치는 두 발을 떼서 힙스위치 말 그대로 골반이 틀어졌다면 힙스위블은 바닥에 다리를 심어. 심고 나서 발을 안 떼고 골반을 트는 거야. 내 몸의 반이 저쪽을 향한다고 생각하면 돼. 그리고 공 있는 쪽 그 반은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고. 심고 트는 거야. 시선하고 그 몸까지 다 틀고 나서 심어놓은 발로 미는 거야. 그렇지. 밀어야 돼.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면 틀기 힘들어.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앞에 틀어. 그렇지, 그렇지. 굿, 굿. 여기 타이밍을 끊고 힙 스위치보다 힙 스위블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미 심어놨잖아.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밀 수 있는 거야, 바로. 이거 빨리 틀 필요 없어. 빨리 틀 필요 없어. 이 정도? 어차피 멈칫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, 그렇지. 나이스. 오케이? 크로스 먼저 때리고. 골반이 열려야 돼. 둘. 그렇지. 굿. 익숙해지면 이발 미는 힘이 더 세져야 돼. 그렇지? 그래서 어깨만 빠지면 네가 이길 수 있는 거야. 심었지? 틀었지? 공이 왜 여기 떨어지냐고. 지금 어깨 빠지고 옆에 떨어져요, 옆에. 여기 걸지 말고 여기 걸면 빠져. 정확히 손에 걸어. 그러니까 이것도 엇박자가 더 좋아. 자, 인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 몸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공을 먼저 때려놓고 얹혀놓고 그리고 다음 발이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약간 더 엇박자지, 정박자보다. 일단 첫 공격은 인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 제끼는 거야. 제끼는데 막혔다고 판단됐을 때 이 발로 멈춘 거란 말이야. 멈추고 틀고 들어가는 거야, 바로. 둘, 그렇지.
그리고 빨리 할 필요 없어. 확실히 틀고 나서 그리고 나. 자, 힙 스위치. 드랍스루. 둘, 셋. 들고, 나이스. 해서 레이업으로 들어가 봐, 레이업으로. 렉스루를 멈춰. 멈추고 다시 반대쪽으로. 오케이. 레이업 들어가 봐. 둘, 셋. 들고, 하나, 둘. 그렇지. 오케이. 더 앞에다 공을 쳐놓고 뛰어가다가 스플릿 하는 것처럼 해야 돼. 네, 여기서 힙스윕을 하고 여기다 땅땅 하지 말고 힙스윕을 해서 나이스 둘 나이스 굿굿굿 아 닿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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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 크로스에서도 스와이프 할 수 있어야 되거든. 둘, 하나, 둘. 그렇지. 이렇게 들어와요, 이렇게. 공, 팔이 어디 있을지 몰라. 팔 전체를 자유형하듯이 다 빼서, 어깨를 다 빼서 걸어야 돼. 이게 팔만 걸려면 안 걸려. 이걸 다 빼야 돼. 그래서 안 걸리더라도 허공에다가 내가 팔 휘젓고 가더라도 자꾸 해봐야 돼. 딱 했는데 안 걸렸어. 또 빼. 계속해, 계속. 여기 걸리잖아. 이렇게 걸어서 빼. 무조건 손에 걸려야 돼. 팔 이렇게 계속 써야 돼. 그렇지? 이렇게 하라고. 섀도우 복싱 있잖아, 섀도우 복싱. 오케이. 맞지?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돼. 그래서 한번 훈련한 것만 끝나면 안 돼. 자꾸 리듬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. 리듬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야. 연습이 필요한 거야. 오케이. 이런 리듬감 생각하면서 무미건조함 가드가 되지 않기를.